자, 오늘은 공구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다 제가 갖고 있는 내돈내산 공구인데요. 얘네는 이제 가위 종류 좀 설명을 드릴게요. 가위도 종류별로 좀 다양하게 있는데요. 요거는 우리가 국산 가위로 한 3,000원 정도 주면 살수 있는 가위인데요. 저는 지금 좀 녹이 났죠. 그래서 이게 약간 쓰다 보면 물 닿거나 하면 녹이 좀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쓰고 나서 바로 물기 제거해 주시고 닦아서 써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. 약간 너무 뻑뻑해지면 WD-40 뭐 이런 윤활제 종류 조금 발라서 관리해 주시면 훨씬 좋겠죠. 그래서 요 가위는 그냥 막가위 이렇게 해서 그냥 여기저기 다 쓰실 수 있는 용도로 쓰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철사도 자르고 꽃도 자르고 뭐 그냥 다용도로 쓸 수가 있어서 저는 조금 비싼 가위들이랑 같이 항상 놓고 쓰는 가위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집에 있으면 잘 쓰는 가위 중에 하나입니다. 그리고 저는 이제 가위가 세 종류가 있는데요. 다 이제 그 일본산 가위인데요. 얘는 사카겐이라는 가위고요. 얘는 치카마사, 얘는 ARS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. 사카겐은 절삭력이 굉장히 좋고요. 부드럽게 잘리는 게 장점인데요. 단점은 꽃 외에 다른 거를 자르면 절대 안 돼요. 그러면 이 날이 나가서 날이 생각보다 꽃은 잘 자르는데 날이 생각보다 약해서 굉장히 좀이 날이 손상이 돼서 나중에 톱날처럼 변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. 그래서 꼭이 가위를 쓰실 때는 이런 가위를 같이 쓰셔서 철사나 이런 거는 다른 거를로 잘라주셔야 되고요. 요 사카겐 가위 같은 경우는 절삭력 굉장히 좋은데 요 앞에 코가 조금 더긴 종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요거보다 손이 좀 작으신 분들은 요거보다 좀 작은 미니 사이즈로 나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가위 사용하시는데 비싼 가위 사셨는데 사용법을 잘 모르시는 경우 많아요. 그래서 이 가위는 손가락 하나를 여기다 딱 걸어주셔야지 쓰기가 훨씬 편한 가위입니다. 네. 그리고 자를 때 이렇게 좀 탁탁해서 손에 무리가 갈 수도 있는데 굉장히 절삭력이 좋아서 제가 주로 사용하는 가위예요. 여기다가 이렇게 다 넣고 쓰시려면 되게 힘들어요. 근데 손가락 하나만 이 위에 올리면 굉장히 편하게 쓸수 있는 가위 중에 하나입니다. 요거는 치카마사라는 회사에서 나온 가위인데요. 요 가위의 특징은 여기 안쪽에 요 톱날 모양이 있어요. 그래서 요 가위는 이 안쪽에 여기 철사나 요런 단단한 거를 자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. 이 끝에 근데 보기에 딱 봤을 때 꽃가위보다는 좀 약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얇고 가늘기 때문에 조금 가느다란 면? 그런 게 조금 아쉬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절삭력 굉장히 좋고 가벼워서 쓰기 좋은 가위고 집에다가 딱 넣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. 요거는 ARS 가위인데요. ARS 제품들은 전지 가위도 그렇고 이렇게 다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녹이 쓸지 않고 뭐 이렇게 그 관리하기가 좀더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. 그리고 요 가위는 요것도 요 안쪽에 살짝 요렇게 요 안쪽에 철사를 자를 수 있게끔 이렇게 톱니 이제 조금 더 강화된 그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철사는 이 안쪽으로 자르고 꽃은 전체적으로 다 자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가위가 있어요. 그래서 이 가위들은 이 일본산 가위들은 절삭력도 좋고 잘 잘려서 좋긴 한데 가격대가 2만 원대 전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잘 골라서 사셔야 되고, 이 사실 때도 사고 나셔서도 관리를 좀 용도에 딱 맞게 쓰셔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. 그리고 저는 이제 프로랄 라이프도 사용 중입니다. 요거 같은 경우는 이태리 이제 나이프인데, 프로랄 라이프, 이렇게. 요거는 한 15,000원 정도에 구매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, 이렇게 접으로써 갖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어디든 좀 잘, 가방이나 요런 데 쏙쏙 넣어 갖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 쓰실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. 근데 여러분들 비행기 타시거나 할 때는 이 가위 꼭 트렁크에 넣어 주셔야지 안 그러면 뺏기실 수 있습니다.
자, 이번에는 전지가위 말씀을 드릴 건데요. 물론 국산 전지가위 중에 한 4,000원 정도 선의 전지가위도 있는데, 저는 처음에는 ARS 구매했고요. 그 다음에 사카겐 같은 경우엔 나중에 다른 걸 쓰다 보니까 너무 부드럽게 잘려요. 그래서 둘 다 가격대는 한 뭐 25,000원에서 3만원대인데, 제가 선택한다 그러면 저는 사카겐 가위가 훨씬 잘릴 때 부드럽게 잘리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가위, 전지가위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해서 위험하기 때문에 이 잠금 버튼이 또 있고요. 그 다음에 두꺼운 그 줄기를 사용하실수록 이 안쪽에다 넣고 자르시는데요. 뭐든지 한 번에 자르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한 번, 두 번, 세 번 이렇게 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하나, 둘, 셋 이렇게 해서 잘라주시면 좀 더 쉽게 자르시는데, 한 번에 넣고 꽉 눌러서 자르시려면 잘 안 잘려요. 그래서 하나, 둘, 셋 이렇게 자르시고, 전지가위는 이렇게 약간 곡선이 있어요. 그래서 곡선에 맞게 자르셔야 되는데 힘을 잘 안 주시고 얘를 뭐 반대로 잡아서 쓰신다거나 이런 경우 가능이 있습니다.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게 하고 이 아이들을 여기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고 잘라주셔야 돼요. 그래서 뭐든지 자기 용도에 딱 맞게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요거는 치카마사에서 나온 그 다목적 가위예요. 그래서 찰싸도 자르고 나무도 자르고 이런 것들을 많이 사는데, 저는 예전에 부케 작업할 때 그 테이핑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철사를 잘라야 되는데 철사 자르는 게 조금 잘 안 잘려서 이 가위를 구매했어요.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톱날이 안쪽에 들어가 있어서 나무도 자를 수 있고 뭐 철사나 이런 것들을 다목적으로 좀 자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근데 아무래도 철사랑 이런 것들을 많이 자르면 이런 부분 좀 날이 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도구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. 요거는 이제 와이어나 이런 거 그 조화 같은 거 자를 때 쓰는 큰 절단기예요. 그래서 니퍼도 있지만 니퍼는 사실 힘이 좀 부족해요. 근데 얘네는 여기 가운데 스프링이 두 개가 더 있기 때문에 조화나 이런 거는 그 철사가 굉장히 단단합니다. 여러분들 세탁소 그 옷걸이 같은 그런 것도 이거는 한 번에 좀 자를 수 있는 부분이 있고, 얘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딱 하지 마시고 한 번, 두 번, 세 번 이런 식으로 해서 힘을 조절해서 쓰셔야 돼요. 도구 잘못 사용하시다가 손 다치는 경우 많으니까 굉장히 조심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철사나 이런 거 자를 때 쓰는 니퍼 종류고요. 그 다음에 이거는 롱로우즈하고 벤치예요. 네. 롱로우즈는 이렇게 앞에 부분이 길어요. 앞에 부분이 길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절단할 수 있는 그런 절단용 그게 같이 들어있어요. 그래서 뾰족한 앞코가 뾰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잡고 뾰족하게 사용하실 때 쓰실 수 있습니다. 요거는 벤치예요. 벤치도 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저는 기능사 구조물 할 때 이 벤치 잘 사용합니다. 미니 사이즈라서 일단 손에 쏙 들어오고요. 그 다음에 롱로즈는 앞에가 좀 뾰족하다 보니까 힘을 좀 잘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철사 딱 잡고 찝어서 돌리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작기 때문에 또 장점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좀 저렴한 아이들은 이렇게 여기 절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. 이 절단 부분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요 벤치 좀 많이 사용합니다. 그리고 기능사 하시는 분들 방울리퍼 많이 사용하시는데 방울리퍼도 괜찮긴 한데요. 너무 잘 들어서 철사가 끊긴다는 부분이 좀 단점이에요. 그래서 저는 방울리퍼 대신 요 미니 벤치를 구매를 해서 여기 절삭력이 좀 좋은 미니 벤치를 구매를 했습니다.